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의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윤영 교수입니다. 저희 학부는 기계공학 전공, 자동차 공학 전공, 로봇 자동화 공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론 및 응용기술과 실기 능력, 기계 자동차 부품과 시스템이 종합적 설계 능력, 그리고 ICT 기술을 접목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 제작 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인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공학이 세부 전공은 차량, 선박, 원자력 및 핵융합발전소, 나노박막과 같은 기계 부품이나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의 특성을 평가하는 재료 및 파괴역학 전공, 소성가공, 절삭가공, 금형설계, 제조공정 등을 담당하는 생산 및 설계 전공, 열전달, 유동해석, 냉종공조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시스템 등을 다루는 열유체 전공, 기계진동, 동력학, 신호처리 및 해석, 음향학 등을 다루는 소음진동제어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공학이 세부 전공은 차량 부품의 설계, 해석, 생산을 담당하는 부품설계 전공과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제어 기술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자동화공학이 세부 전공은 지능형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에 대한 기술을 공부하는 로봇 전공과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가정 자동화 등에 필요한 기술을 다루는 자동화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기계 자동차 부품 소재, 첨단 생산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기계나 산업 기계에 필요한 기계 부품, 기계 시스템의 설계 및 생산, 공정 관리 분야, 자동차 관련 부품의 제조 분야, 로봇 및 자동화 시스템 설계 생산의 응용 분야, 조선업, 해양 구조물 혹은 플랜트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며 전기전자 의료기기, 정밀계측 제어기기, 중공업, 화학 플랜트, 대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계, 자동차, 로봇 자동화 산업은 향후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학부 전공이 유기적인 융합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